복습이 세 번째 시간은 백스윙입니다. 백스윙이 중요한 이유는 스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. 스윙의 출발이 좋아야 결과까지 좋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은 쭉 빼고 또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코킹을 하고 또 어깨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타이밍도 끊기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지는데요.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 스윙을, 백스윙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드레스를 해서 이 오른쪽 어깨에 점을 찍고 순서는 헤드, 샤프트, 손 순으로 이 오른쪽 어깨를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. 헤드, 샤프트, 손 순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백스윙이 완성이 돼요. 이때 팔의 모양은 왼팔은 쫙 펼친 상태에서 오른팔은 오른쪽 어깨 쪽으로 접어주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접어주면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, 더 자연스러운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헤드, 샤프트, 손 순으로 올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지금까지 미즈노 프로스태프 정서빈이었습니다.